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안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일반인 모델 분들하고 뭐 사진 촬영 혹은 영상 촬영을 할 때 촬영자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고 공유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사진 작가분들이라든지 뭐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이 영상 작가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저희가 어떤 뭐 풍경을 찍거나 혹은 뭐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그 컨텐츠 안에 등장하는 이 인물,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찍거나 뭐 여성분을 찍거나 혹은 뭐 남성분을 찍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백발 어르신을 찍을 수도 있는데 이 모델이 등장하느냐 혹은 등장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컨텐츠의 어떤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 뭐 사진 찍거나 영상 만드시는 분들이 특히 또 개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델분들하고 이제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델분들이 많이 필요한 그 시기인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프로모델이 있고 일반인 모델분들이 계신데 프로모델분들도 그렇고 일반인 모델분들도 그렇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모델분들하고 이제 찍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표정이라든지 이런 제스처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많이 나올 수가 있지만 반대로 이제 페이가 왔다 갔다 하고 보통 프로모델 촬영하는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상품의 홍보를 위한 어떤 컨텐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컨텐츠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부담감도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일하는 느낌이 이제 많이 나는 이런 어떤 업무라고 한다면 일반인 모델분들하고 촬영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뭔가 비즈니스적인 느낌보다는 하나의 어떤 취미생활 혹은 재미있는 놀이 플레이하는 느낌으로 할 수 있어 가지고 뭐 장단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일반인 모델분들하고 많이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모델분들하고 촬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촬영자가 해야 되는지 한번 몇 가지 골라 가지고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소통을 해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델분들하고 촬영자가 소통을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친근한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조금 재미있고 좀 화기애애한 느낌으로 촬영에 임해야 결과물이 잘 나오는데 처음 촬영에 임하는 모델분들도 그렇고 처음 촬영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이제 처음에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난 다음에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바로 그냥 촬영해보죠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두두두두 이렇게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촬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모델이 많이 긴장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어색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진이나 영상의 결과물도 굉장히 어색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일단은 모델분들하고 만났으면은 이제 충분히 대화를 하고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그리고 오늘 뭐 어떤 식으로 촬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좀 어색함을 많이 줄여주는 이런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촬영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모델하는 게 힘들다는 거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촬영자도 힘들지만 모델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거든요. 이 모델 하시는 분도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조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계속 이제 조금 촬영을 지속하다가 보면 뭐 땀이 난다거나 혹은 화장이 좀 지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좀 체력적으로 좀 피곤하거나 좀 힘들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잠깐 쉬었다가 또 하든지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좀 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좀 시원한 장소에 있다가 또 촬영에 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모델분들이 컨디션이 제일 좋도록 만들어주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이 모델분들의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눈이 좀 작다든지 혹은 뭐 키가 작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분들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모델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카메라에 담기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우리가 촬영자가 혹은 편집자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 작은 게 내가 단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델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얼굴 위주로 이렇게 촬영하는 것 그리고 이제 눈 위주로 촬영하지 말고 전신 위주로 찍는다든지 혹은 뭐 몸매 위주로 촬영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키가 작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키가 좀 크게 나오게끔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각도를
구도를 그런 식으로 잡거나 혹은 키 작은 것을 더 살려가지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가지고 굉장히 귀여운 컨셉으로 한번 촬영을 해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모델분들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해주고 장점은 최대한 살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촬영할 수 있을지를 촬영자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모델분들도 자신 있게 포즈를 취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하자는 건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뭐 촬영을 하다 보면은 사람마다 뭐 성향이 다 달라가지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촬영자가 난 오늘 인생샷 100개 무조건 찍어야 된다 해가지고 뭐 너무 부담스럽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영상 촬영 그리고 뭐 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보다 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분들하고 촬영자하고 어떤 이 케미가 잘 맞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좀 안 좋다든지 날씨가 너무 안 좋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촬영하면 되는 겁니다. 혹은 이 촬영 그냥 캔슬하고 다른 분들하고 또 찍어도 되고요. 사진 영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컨텐츠는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고 오늘 반드시 뭔가를 건져야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촬영을 하는 경우는 프로 모델인 경우 외에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모델분들하고 촬영을 할 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놀이하듯이 재미있게 촬영을 해보시면은 촬영자도 좋고 이제 모델 하시는 분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반인 모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 있는 이 각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셀카나 이런 걸 많이 찍으시기 때문에 내 얼굴이 정면이 잘 나오는지 혹은 왼쪽이 잘 나오는지 오른쪽이 잘 나오는지를 이 모델분이 자기가 알고 있어요.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얼굴에서 혹은 자세에서 왼쪽이 잘 나오냐 오른쪽이 잘 나오냐 혹은 자신 있는 방향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하는 식으로 이 방향을 물어보고 그 방향 위주로 좀 찍어주면은 모델분들에게 자신감도 좀 붙고 그리고 이제 모델분들이 원하는 샷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제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 한 가지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왼쪽이 잘 나와 혹은 나는 오른쪽이 좀 잘 나와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물어보면서 각도를 구도를 좀 촬영자가 좀 리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계속 이제 촬영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이렇게 모델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LCD나 이런 결과물을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모델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 내가 지금 이런 구도나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고 촬영에 임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 자기만 찍고 그냥 가버리는 분들 계세요. 보여주지 않고 그러면 모델분들은 찍긴 찍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이 포즈 취하기도 또 힘듭니다. 그래서 촬영자가 촬영하면서도 또 얘기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지금은 얼굴만 나온다 지금은 뭐 상체만 나온다 지금은 뭐 전신을 찍고 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알려줘야만이 모델분들이 포즈를 정확하게 취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상체만 나온다 라고 얘기하면은 모델분들이 상체에는 좀 신경을 쓰면서도 하체나 뭐 발 이런 건 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얼굴 위주로 나온다 라고 하면 뭐 팔이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자세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결과물을 종종 보여주고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촬영자는 보면서 하니까 알지만 모델분들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소통을 하면서 촬영하는 와중에도 사진을 보여주면서 소통하면서 촬영을 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어려운 포즈나 표정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델분들마다 자신 있는 포즈 혹은 자신 있는 표정이 있고 좀 어색한 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뭔가 느낌 있고 힙한 이런 표정을 잘 짓는 반면에 활짝 웃는 이런 청순한 느낌을 못 하시는 분들 혹은 어색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반대도 있는데 이 촬영자가 욕심 때문에 좀 웃어보세요. 활짝 웃어보세요. 뭐 이 보이게 웃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 표정이나 어떤 포즈를 이제 너무 어렵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델분들도 힘들고 촬영자 같은 경우에도 촬영을 어차피 해봤자 어색한 결과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포즈나
이런 것들은 보통 프로 모델 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지 일반인 모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려운 포즈 혹은 너무 좀 힘든 어떤 장면 연출 같은 경우에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일반인이니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냥 가벼운 포즈, 가벼운 장면 이런 것들 위주로 촬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카메라 응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바라보고 뭔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는 이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뭔가 포즈를 이렇게 취하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경험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 그런 거예요. 프로 모델 분들이야 뭐 당연히 이제 업으로 하시니까 충분히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일반인 분들은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면서 뭔가 포즈를 취하는 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뭐 다른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가면서 카메라 렌즈를 보고 포즈 취한 게 어색하면 오히려 안 보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는 장면도 조금 찍긴 찍어야 되겠지만, 이게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좀 시선을 이렇게 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 예쁘게 잘 나오는지를 빨리 찾아내 가지고 촬영자가 또 알려주고, 무조건 카메라 응시를 자꾸 요구하게 되면 모델분들이 좀 힘들어 할 수 있거든요. 너무 계속 카메라 응시를 강조하지 말자 요거입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 촬영자가 원하는 포즈나 표정을 상세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모델분들은, 특히 일반인 모델분들은 그 자신만의 어떤 특정한 포즈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 모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슛이 들어가면 바로 자기가 자신있어 하는 이런 뭐 손짓이라든지 뭐 이런 장면이라든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잘 나오는 어떤 이런 포즈나 제스처가 있단 말이에요. 한두 가지씩은 있는데 일반인 모델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자 포즈 취할게요 이러면은 뭐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하시고 뭐 이것도 뭐 물론 괜찮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아마추어틱하면서도 조금 프로처럼 애매하게 나오게 만들려면은 어떤 포즈를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촬영자가 모델분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손은 이렇게 해라, 고개는 조금 이렇게 해라, 뭐 턱을 당겨라, 눈은 조금 더 크게 떠봐라 하는 식으로 찍어보면서 이게 맞춰가면서 해야 되지, 무조건 그분이 최선의 어떤 포즈를 취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거든요. 촬영자가 이런 걸 알려주려고 하면 찍는 사람이, 촬영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전문성에 따라가지고 이게 달라져요. 모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바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조금 많이 좀 찍어보신 분들을 카메라에 담기는 게 모델분들 입장에서도 좋고 포즈를 이렇게 취하는 것도 좋아서, 촬영하시는 분들은 어떤 포즈를 알려줘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경험치도 쌓아야 되고요. 그래서 많이 좀 찍어보시고 그런 포즈들도 조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열 번째는 되도록이면 너무 큰 카메라 말고 조금 콤팩트한 카메라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일반인 모델분들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촬영 말고 카메라 촬영은 아예 처음이거나 혹은 몇 번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긴장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뭐 이런 커다란 렌즈를 달고 있는 카메라를 얼굴에 확 이렇게 들이대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더 긴장을 하고 더 어색해하고 더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카메라 하게 되면은 이 카메라에 압도되어 버리거든요, 모델이. 그래서 조금 콤팩트한, 미러리스 같은 콤팩트한 카메라로 이렇게 해주면 또 조금 뭐 장난치는 느낌도 나고 뭔가 잠깐 여행 와가지고 찍는, 가볍게 찍는 느낌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DSLR보다는 미러리스를 이제 쓰는 이유가 약간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카메라를 갑자기 이렇게 들이대버리면 모델분들이 긴장을 하고 굉장히 어색해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조금 작은 장비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일반인 모델분들이 오셔가지고 촬영을 할 때 제일 어색해하는 그 신체 기관이 손입니다. 양손. 손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몰라요. 손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찍어보면은,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런데 찍어보면은 손이 어색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어색해지는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이 너무 어색하고 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을 어색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손에 들 것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산을 준다든지 소품을 준다든지
꽃다발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손에 뭔가 들 것을 주고 손이 좀 어색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촬영자가 만들어주게 되면 모델분들도 손이 어색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할 수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뭐 이렇게 해볼까요? 하는 식으로 역으로 촬영자에게 포즈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손에 들 것을 몇 가지 좀 준비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고 모델분들도 손이 어색해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촬영자도 그렇고 모델분들도 서로서로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